날씨는 주말에 일요일에 이제 밤에 날씨도 쌀쌀해지고 해서 혹시나 곱대덕이라고 부르는 흰 꿀뚝버섯이 올라왔으려나 하고 올라와 봤는데 역시나 산속은 깨끗합니다. 그나마 깨꼬리버섯 올라왔던 것조차도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다 말라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올해는 버섯 산행을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송이가 아이고 전번 주에 왔을 때만 해도 올라올 기미도 없었던 송이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. 아, 너무 반갑네요. 주변에 왔더니 송이 향이 진동을 합니다. 아이고, 벌써 대를 벌레가 다 먹었습니다. 그래도 이 버섯 흉년에 이것도 간지덕지입니다. 송이 향은 맡아보고 지내가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이 두송이만 해도 갓이 활짝 펴져서 그렇지 송이 꿀차를 담글 수 있겠습니다. 송이 꿀차는 이제 이걸 흙을 싹 긁어내고 쪽쪽 찢어서 말려가지고 꿀에다가 재놓습니다. 그러면 한 1년 정도 한 6, 7개월 정도 지내면은 이 버섯 살이 유리처럼 맑고 투명해집니다. 그때 이제 뜨거운 물에 머그컵 같은데 뜨거운 물을 끓여서 붓고 이 쪽쪽 찢은 줄기를 한 두세 개 놓고 꿀 커피 스푼으로 한 두세 스푼 타서 그렇게 마시면은 향도 좋고 또 감기에 아주 최고의 약재가 됩니다. 이제 올해는 버섯 산행을 이것으로 접어야 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